지난 19일 강서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강서우체국이 함께하는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두루살핀 포유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두루살핀 포유 프로젝트는 치매어르신 신고 발생 시 우체국 포스트톡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고 이상행동이 포착되는 어르신이 발견되면 경찰서로 신고 및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실종 예방사업입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치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왔지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보다 빠른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로 이번 두루살핀 포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놓치면은 실종 어르신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서구체국에서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협업을 통해 실종된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명장과 두루살핀 포유 배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소를 이동해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강서우체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치매 교육을 시작으로 홍보효과 증대를 위한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문구가 들어간 박스 테이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